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로 제작이 되는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제군들이 저에게 메시지와 댓글을 통해서 리뷰를 요청해주신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피노키오 크림.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바르기만 하면은 코가 오똑해진다는 마법 같은 크림이더라고요.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형을 한 것도 아닌데 코가 그냥 높아진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있습니다. 자, 과연 광고에서 나온 대로 꾸준히 발라만 주면 코가 오똑해질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바로 요즘에 엄청나게 핫하다는 피노키오 크림입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피노키오 크림을 파는 사이트인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품으로 샀습니다. 79,000원. 비싸긴 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고가의 가격이긴 하지만 만약에 코가 진짜로 높아지게 된다면 이 정도 가격이 아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리뷰가 이렇게 뭐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팔렸다. 실력 있는 개발진들이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프랑스 제약회사의 스데하마의 특허 원료인 안전한 성분이고 주름 개선 그리고 국내 최초의 코대 크림이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떤 원리로 높아질까요? 해서 보면은 다른 건 다 그대로죠. 근데 피부 바로 안쪽에 있는 이 지방층의 성분들이 작용하게 되고 연골이나 뼈에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신체 구조를 변형하는 게 아니고 코에 지방을 살 찌운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뭐 우주만 경험을 해보라고. 그럼 5주 동안 쓰면 살짝 높아지는 건가요? 만족도가 98%. 야 JJ 채널의 동영상도 좋아요와 싫어요 비율이 98%가 안 됐는데.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침 전에 기초 스킨 로션을 사용한 뒤에 한두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손등에 덜어서 콧대에 듬뿍 마사지하듯 이렇게 펴바르면 피노키오가 된다고. 그리고 콧대를 약지를 이용해서 톡톡 가볍게 두드려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온수로 씻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부터 5주 동안 여기에 있는 피노키오 크림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콧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요거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작! 자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피노키오 크림 사용 전. 자 앞면 캡처. 옆면 캡처. 자 현 시각 5월 19일 화요일 새벽 2시 53분입니다. 자 봉인 스틱 커 훼손 시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한데 밑에는 멀쩡하지롱. 그래서 이걸 열면 되지롱. 자 수딩 젤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해서. 자 로션도 오케이 이렇게 잘 발라주고. 자 일단 요 녀석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펌프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한 두 번 정도 펌핑해서 이걸 발라주면 돼요. 손등 위에다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제형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똥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 영양 크림들보다도 더 몽골몽골한 크림의 제형이에요. 자 그래서 그대로 콧대에다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발라주면은 쿠키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마사지 하듯이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천천히 콧등에다가 발라주면 된대요. 그리고 이 바를 때 느낌은 이렇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부들부들한 게 건조가 좀 되겠죠. 마르면서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짝 끈적끈적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특별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영양크림이나 마스크팩 같은 거 좀 끈적한 거 하고선 흡수시켜주는 그런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리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콧대가 5주 동안 사용을 하면은 높아질런지 안 높아질런지 일단 해봅시다. 이 정도면 다 지금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콧볼에 발랐다가 콧볼이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에다가만 한번 좀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취침 흑양! 현재 시각 10시 53분 아침이 왔어요. 자 이제 코를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피노키오 크림 사용 2일차입니다 기초 화장. 이것도 알았어 아빠. 알았어 아빠 아빠. 난도야 그래 아빠 저거 발라야 돼. 이씨 으아, 자. 한 번,
2번 뭐 이 정도만 해도 한 번 정도 하면은 양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콧대에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자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크림 사용 2일째 아침인데 오늘은 별 느낌이 없었어요, 바르고 나서. 그리고 지금 어제 듬뿍 발랐는데 이게 마르면서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콧대가 되게 반질반질해 보여요. 네, 또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사용 11일차 말리고요.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피노키오이길 바라며.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마사지를 하면서 발랐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밝았어요. 여기 이렇게 일자로 살짝 하얗게 굳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 피노키오 크림을 며칠 썼는지 까먹고 있었다가 오늘 제가 파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2주를 지금 넘게 썼는데 한 내일쯤 한 중간 점검으로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육안으로는 솔직히 그냥 똑같은데 뭐 5주를 써야지 효과가 나온다니까. 특히 로션 한 번, 두 번 이렇게 바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이거를 포토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도도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이렇게. 전혀 지금 변화가 없는데요? 차이가 지금 없어. 지금 형 보시기에 어때요? 코가 높아졌나요, 지금? 못 느끼겠는데. 뭔가 아직 16일차라 그런지 일단 옆모습은 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앞에 라인 맞춘 거거든요, 지금? 똑같아. 이게 코가 살짝 높아졌다면 라인이 안 맞아야 되는데 너무 딱 맞아요 지금. 2주 좀 넘게 사용한 걸로는 안 되나 봅니다. 차이가 전혀 없어. 앞으로 3주를 더 하면 과연 내 코는 높아질 수 있는 건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5일 새벽이고요. 코가 코가 자라나라 코가 자라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월 15일 자꾸만 이게 하면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자려다가 맞다 피노키오 크림 막 이러면서 지금 바르고 있어. 빨리 이 고통의 30 며칠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래 찍는 것들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하나 끝나고 나면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는데 나름대로 직업적 사명감이라고나 할까요. 저는요, 광고에서 5주 이상 사용을 해봐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전으로 가도 할 수 있는 유튜버다 이거예요. 예? 6월 25일입니다. 5주가 훌쩍 넘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5주 정도 하고 뭐 변화를 볼 수 있을 정도면은 2주, 3주 차에 이미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야 돼. 코야 길어져라. 5주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자라날 때도 되지 않았니? 6월 25일이고요 38일이 지났어요. 처음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측면 가자! 요게 1일차랑 한 2주 좀 더 사용했을 때고, 그리고 방금 찍었던 영상에서 캡처를 하겠습니다. 캡처 오케이.
자, 크기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앞으로 3줄을 더하면 과연 내 코는 높아질 수 있는 건가? 자, 비교! 차이! 안보임! 옆모습! 옆모습은 다를 수 있어. 5주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자라날 때도 되지 않았니? 아니 오히려 사용하기 전이 조금 더 어떻게 보... 아 이게 뭐야! 전혀 차이가 없다! 아 그럼 38일 동안 지금 코에다가 맨날 뭐 한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저는 38일 동안 피노키오 크림을 사용을 하면서 코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피노키오 크림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화장품이 개인차가 있어서 다른 분들이 높아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게 솔직히 바르기만 했는데 코가 높아진다 솔직하게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피노키오 크림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제가 차마 코기는 조금 그랬지만 그 블로그들에 좀 콧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진을 정면에서 찍었다가 살짝 측면으로 찍어요. 그리고 어두운 조명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다가 애프터 사진은 이제 코에 그림자 지죠. 이렇게 하고 하나를 찍어요. 그러고선 비포 앤 애프터로 피노키오 크림 때문에 콧대가 높아졌대요. 효능 효과는 피부 위액에 도움을 주고 주름 개선에만 도움을 준대요. 코가 높아진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정말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는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콧대가 점점점 높아진다. 실제로 경험을 해본 결과 높아지지 않은 것 또한 과연 이게 정말로 높아질까 의심이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피노키오 크림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내긴 할 거지만 앞으로 요거를 한 병을 더 사서 사진으로 막 그림을 막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사용자가 60몇일 동안 사용한 코의 변화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60몇일 동안 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는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 혹시 모르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의문점들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 일단은 기록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코가 높아졌다?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마법 같고 신박한 제품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